Times. 네, 저 생전 처음 보는 기타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큐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이번에 오사카 사운드 메시 다녀오면서 느낀 게 사실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 선생님이랑 제가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타를 만져본 사람들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거든요. 예. 아니 직업이 이게 아닌 이상 아니, 그렇죠. 이 이상의 기타를 만져볼 수가 없어요. 없잖아요. 진짜 예. 이 연주 경력이랑 무관하게 예. 리뷰어로서 이렇게 기타를 많이 만져보는 사람은 진짜 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제가 오사카에 그 사운드 메세를 갔는데 정말 우리가 수많은 브랜드들과 많은 기타들을 다뤄봤잖아요. 예. 근데 신규 브랜드 그런 것들과 우리가 모르는 타국의 브랜드들 있잖아요. 예. 와 정말 브랜드가 모레알처럼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수명이 모자라죠? 네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야 이런 뭐 생전 처음 보는 브랜드야 했는데 그 나라에선 유명하고 아티스트도 우리가 알만한 아티스트가 이미 시그니처를 사용.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도 있고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겸손해졌습니다. 네, 그렇죠. 내가 정말 많은 브랜드들을 하고 많은 악기를 다뤄봤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정말 빙산의 일각이었다. 그거는 예. 정말 새털같이 많은 브랜드들이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께 새로운 브랜드를 소개하고 리뷰를 하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악기 업계에서 해드릴 수 있는 브랜드는 이 전체 중에 이만큼밖에 안 된다라는 거 네. 이런 거 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새로운 브랜드들을 소개할 때마다 저희도 굉장히 설레고 신나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처음 보는 브랜드 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게 됐는데요. 레버랜드입니다. 레버랜드. 이게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레버랜드. 이거 성직자란 뜻이거든요. 목사. 근데 그거랑은 상관이 없대요. 그냥 뭐 별로 종교적인 색채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는 전혀 아니고 어떻게 왜 레버랜드를 지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창립자도 레버랜드가 아닙니다. 이름이. 그렇죠. 네, 그냥. 그래서 조 네일러라는 분이거든요.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디트로이트에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본인 디트로이트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Perfected in Toled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톨레도에서 완성이 되었다. 어허. 그리고 세계에서 연주되고 있다. 뭐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 본인들의 악기의 특성을 스스로 올드스쿨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아이디어가 와일드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Reverend, Wild Forever 이게 이제 여기 캐치프레이즈예요. 굉장히 좀 뭐랄까 올드스쿨, 빈티지, 와일드 이런 키워드에 상당히 브랜드의 그런 이미지 구축에 거기다 포커스 좀 맞춰놓은 것 같고요. 감성과 상상력도 상당히 여기에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디자인의 기타들이 아닙니다. 다 좀 독특하게 생겼고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단순히 바디뿐만이 아니고 이쪽에 헤드가 이런 헤드는 또 처음 보죠. 와일드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톱날 상어 같기도 하고 네 여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단으로 되어 네. 있는 네. 이런 기법은 또 처음 보네요. 예, 그 플레이트도 나사가 6개고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특이한 스펙들이 굉장히 많고 특이한 디자인도 많아서 오늘 아주 재미있는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레버랜드의 이제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은 이 기타가 1997년도에 이스트 디트로이트에서 자전거 가게 뒤 차고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허허. 창업자 개발자인 조 네일러 이 레버랜드 기타를 처음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2010년부터 오하이오주의 톨레도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직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좀 정규 라인들 네. 생산들이 좀 많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많은 뮤지션들과 함께 지금은 꽤 자리를 잡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97년도에 생겼으니까 꽤 된 거죠. 한 25년은 된 거죠. 그렇죠. 네. 여기 이제 전체적인 좀 특별한 스펙들을 살펴보면 바디에는 전부 다 코리나 바디가 사용됩니다. 코리나 바디는 예전에도 저희가 그 코리나 삼형제 할 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테드 맥카티 삼형제. 그게 이제 코리나로 나왔었는데 코리나는 아프리칸 마호가니입니다. 아프리칸 마호가니인데 마호가니의 대체목으로서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마호가니보다 일단 가벼워. 가볍죠. 기타 무게가 가볍습니다. 가볍고 사운드가 좀 마호가니 기본 스펙에 비해서는 조금 브라이트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가벼운 만큼 살짝 브라이트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체목으로 좀 사용이 되는 코리나 바디 목재입니다. 그리고 가볍고 브라이트하지만 울림 자체는 원래 마호가니처럼 배음 풍부하고 따뜻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코리나를 약간 이제 메인 목재로 밀고 있는 것 같아요. 로시드 메이플렉의 커스텀 픽업 뭐 타 브랜드 사용하지 않고 직접 레버랜드에서 제작한 픽업이 사용이 되고요. 베이스 컨투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로우 엔드를 타이트하게 해주거나 픽업의 보이싱을 조절하는 기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험버커 톤을 싱글 코일로 변환을 하거나 피구공처럼 만들거나 해서 이걸 돌리면서 내가 톤 자체를 여기서 만지면서 싱글에서 험버커까지 사운드를 좀 변환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톤하고 좀 다르고 살짝 들어보고 지나갈까요? 네. 이게 끈 상태고요. 오, 그렇군요. 완전 험버커보다 더 진한 네, 느낌이. 지나고 한 네. 반쯤 놓으면 피구공 느낌. 내리면 싱글. 네. 그렇습니다. 싱글 피구공 험버커를 약간 시뮬레이트를 네, 해주는 그런 느낌의 베이스 컨투어. 그리고 6볼트 넥플레이트. 아까 보셨죠. 네. 그리고 핀락 튜너. 그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앞쪽으로 와서 보시면은 이게 본넛이 아닌 합성 본넛인 보니트? 이거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합성 본넛을 네.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트리플 트리라고 해서 3번 줄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네, 눌러요. 요게 지금 상당히 여기에 특별한 옵션인데 보통은 우리 스트링 리테이너가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네, 두 개를 누르죠. 이게 줄이 이제 얇다 보니까 부족한 텐션 때문에 여기를 더 눌러가지고 장력을 일부러 우리가 추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3번 줄은 누르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그냥 냅두니까 네. 3번 줄에서 버징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제가 혼자 놀아요. 3번 줄만 약간 좀 케어를 네. 해주기도 애매하고 안 해주기도 좀 애매한 애매하고, 그런데 네. 여기 이제 이걸 하나 달아 놓음으로써 제가 봤을 때 이게 약간 이쪽으로 길다 보니까 얘가 똑같은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3번 줄은 많이 누르는 게 아니고 조금 덜 누르는 느낌인 거예요. 만약에 이걸 똑같이 누르고 싶었으면 사실 이거를 여기다가 하나 더 해가지고 똑같은 힘으로 딱 잡아줬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일부러 여기다가 비대칭으로 하면서 3번 줄은 살짝 이렇게 덜 눌리는 느낌. 그래서 1, 2번 줄은 확실히 눌러주고 3번 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예 케어하긴 애매하지만 안 하면 버징 나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살짝 눌러주는 이건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트리플 트리 그리고 퓨어 톤잭이라는 게 있고요. 커스텀 잭 플레이트, 심피니시 이런 것들이 이제 심피니시가 얇게 칠했다는 네, 아주 얇게 네, 레버랜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는 건 전부 다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우와! 네. 야 이제 그거 이제는 안 보인다. 네 저는 잘 보입니다. 아이씨 디자인된 셋업 바이 레버랜드 기타라고 되어 있고요. 네. Proudly crafted in 미러 뮤직 리미티드 코리아. 미르 뮤직. 네, 미르 뮤직이네요. 네. 여기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네. 해놨어. Proudly crafted by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가 뭐 이제는 좀 품질 보증 같은 느낌이 그렇죠. 좀 있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해서 한국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네, 저도요. 네, 그래서 그 창업자도 조네일 씨인 줄 알았어요. 조네일러입니다. 조네일러. 네. 조 네일, 디트로이트예요. 한국 브랜드가 아닙니다. 테일러에서 티 뺀 겁니다. 네, 네일러. 네. 네일러. 조 네일러입니다. 전반적인 스펙과 브랜드의 특징에 대해서는 알아봤고요. 그럼 바로 기타의 세부 스펙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는 기타는 차저 HB. 험버커란 뜻인가 봐요. 네, 험버커. 이게 BH였으면 병호인데 네. 네. H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차저. 충전을 해주나 봐요. 네. 그 다음은 크로스컷 오, 이름들이 아주 뭐 멋있네요. 그 다음은 더블 에이전트 OG 더블 에이전트? 네. 이중 스파이? 그러니까 더블 에이전트 W 네. 그다음 6건 총. 이거는 6총이 은총이 아니고 네, 실버건 아니고 6총이 6건 네. HPP 그리고 센세이 이거는 그 센세인가? 그렇겠죠? 일본어 센세인가? 센세이 RA 충격적인 제목들이 굉장히 많네요. 재밌습니다. 세일을 코리아에서 만들어. 야, 네. 오늘은 차저. 차저 HB입니다. 차저. 우리 최 PD 차징이 잘 안 되던데 여기다 차저 한번 여기. 아, 차저 마크 아니에요? 여기다. 아, 그게 차저구나. 그러게요. 충전을 해준다는 느낌의 그 느낌. 그게 잭 플레이트에 들어가 있네요. 네. 차저 HB.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가격은 129만 8천 원. 네, 메이드 인 코리아고요. 전장 99.5cm, 무게는 3.53kg, 두께는 44+2mm, 12프레트 뒷둘레는 77mm입니다. 홀이나 솔리드 바디 사용하고 있고요. 로스티드 메이플 미디엄 오벌 쉐입 넥입니다. 레버넌트 핀락 헤드머신이 들어가 있고요. 너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읽는 방법이 정확하진 않는데 보니트라고 읽는 것 같아요. 보니트. 너트 너비는 43mm. 지판은 로즈우드 혹은 로스티드 메이플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옵션에 되어 있습니다. 로즈우드네요. 네, 지금 로즈우드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 648mm, 22프렛까지 있고요. 픽업은 HA5 브릿지 픽업, HA5 넥픽 같은 거 사용이 네. 되어 있네요. 네, 볼륨 톤 베이스 컨투어, 3웨이 픽업 셀렉터. 네, 브릿지는 튜노매틱과 스타파 테일피스, 깁슨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오늘 컬러는
바이올린 브라운입니다. 바이올린 브라운. 그런 것 같아요. 네. 바이올린 색깔이죠. 볼톤이랑 세딘이랑 아티스트 시리즈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볼톤이 6개 마지막에만 세딘을 합니다. 식스 네, 볼톤. 네, 바이올린 브라운 굉장히 색깔 이름이 멋있네요. 와 지금 이 사이트에 들어와 있는데 색깔 정말 예뻐요. 예쁘고 예쁘다.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시트라델릭 선셋이 있고요. 페리윙클 버스트. 야 이름. 건메탈. 오늘 하는 바이올린 브라운. 미드나이트 블랙. 메탈릭 알파인. 오와 메탈릭 알파인은 베네치안 골드 루소 뮤직 익스클루시브 난리 났네요. 근데 색깔들이 하나같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색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 엄청 멋있고 특이하고 되게 눈길을 사로잡는. 선생님 이 중에 하나 고르시면 뭐 고르시겠어요? 우와 엄청 많다. 이런 것들 저는 아까 그 첫 색상 야 이거 좋네요. 이거 이게, 이거 좋네요. 네. 제일 멋있네요. 정말 멋있어요. 시트라델릭 선셋. 시트라델릭 선셋. 그러니까 뭔가 약간 선셋은 선셋인데 아주 몽환적이에요. 네. 느낌이 좋습니다. 옵션 엄청 많네요. 네, 차저 HB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사운드를 제가 픽업을 하나 놓고 톤도 죽여보고 요 네, 베이스 저것도 해보고 베이스 컨투어 네. 프론트 픽업이고요. 톤을 완전히 줄이면 우멍 톤 제대로 나오네요. 톤을 키고 이게 지금 제로 상태인데 한 중간쯤에다 놓으면 자기가 원하는 두께감을 언제든 맞춰줄 수가 있네요. 이게 풀로 놓고 치셔도 되고 가운데쯤 놓고 치셔도 되고 다 소리는 다 좋습니다. 네. 자, 뒷픽업에서 자 이거 제로 톤을 굿 가운데 놓고 해볼게요. 진짜 약간 와일드하고 빈티지한 느낌이 있네요. 있어요. 예. 마샬이고요. 프론트 픽업이고요. 톤 제로. 톤 가변이 뭐 와우와우네요. 여기서 베이스. 제이CM800에 막 약간 개인이 먹는 듯하게 들어가네요. 자, 디피컵이고요. 줄이고 주얼리스트를 한번 넣고 베이스 다음.
재밌어. 이 베이스 컨투어가 상당히 네. 꿀 기능이 네. 되네요. 오, 위력적이네요. 네. 레드박이고요. 어디 베이스 다 넣고. 신나게 재밌네 이거. 재밌습니다. 약간 블루스 범용에서 하드락 정도까지 예, 요 정도 빈티지 하면서도 와일드한 예. 그 느낌. 이거를 다 빼고 오, 그러니까 험버커인데 활용도가 오. 베이스 컨트롤과 기능을 상당히 하네요. 벨톤이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요. 험엄 기타에서 듣기 힘든 소리죠. 베이스 컨트롤 누르면 괜찮네요. 네. 이 기타 세계관이 처음에는 너무 맨땅에 헤딩한 브랜드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자신감이 있을 만했네요. 네. 네. 자, 이거 지금 베이스를 다 넣고 별일이네. 신생 브랜드가 이렇게 좀 마음에 들기가 힘든데. 네. 진짜 와일드해요. 되게 거칠어요. 네, 엄청 거칠고 약간 말 안 듣는 그 우리 조그만 애완견 같아. 어, 치와와. 네, 좀 귀여운데 좀 말 안 듣는 애. 네. 아, 그런 애 같아. 통통 튀는 매력이 네, 있네요. 네. 정말 확실히 좀 타 브랜드와 완전한 차별화를 이루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요, 세계관이 아주 명확해요. 네. 재밌습니다. 네. 그러면 반전 묻혀서 예,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좀 템포감 빠른 블루스로 예. 가볼게요.
이게 신나네. 야, 기타 물건이네. 재밌네. 아 물건이야 진짜로. 야 좋다. 야 이거는 지금 이 100만 원대 초중반에 네. 전혀 없었던 네. 전혀 다른 세계관이 딱 들어와가지고 이야. 아주 지금 뭔가 야 쟤는 뭐 하다 오네야 약간 이런 그럴까요? 느낌. 네. 정말 반갑고 신기한 그런 느낌이 드는 정말 못 보던 기타가 출연을 했습니다. 와, 진짜 가격도 가격이라서 막 쓰기 편하고요. 네. 그냥 막 쓰시면 돼요, 그냥. 네. 이거 막 돌리면 돼요. 우리가 보통 막 어떤 가격 대비 너무 좋거나 막 이러면은 네. 뭐 우리가 생태계 교란종이라는 네. 말 하잖아요. 이런 기타는 이런 게 바로 생태계를 더 튼튼하게 해주는. 맞아요. 네. 그런 자연, 어떤 종의 분화를 네. 통해서 네. 네. 생태계가 더 튼튼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아주 좋네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차저가 이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챌린저 이렇게 되겠습니다. 챌린저. 네. 도전자죠, 도전자. 네, 충전기 아니고 도전자였네요. 네, 네. 네. 챌린저.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브랜드에서 소개했던 본인들의 어떤 추구하는 바가 기타에 정말 잘 녹아들었다는 아,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와일드하고 빈티지한 기타 와빈기 드리겠습니다. 또 나왔다. 기시리즈. 네, 와빈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6, 가성비 오.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4.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6. 오호. 평균은 75. 15. 저희가 좋은 기타를 고르는 스쿼드 기준으로 고르는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25, 15, 15, 15 이상인데 총점이 75 이상이네. 네. 그럼 정말 좋은 기타거든요. 진짜 네. 근데 지금 딱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75점에다가 네. 전부 다 25, 15, 15, 15 꽈락 없이 그리고 이제 가성비가 15를 넘었다는 얘기는 가격도 적당하다는 얘기거든요.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밸런스 기타를 고르는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기타가 나왔습니다. 제가 조금 주춤한 게 앞 시리즈가 6개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점수를 확 줘버리면 맞아요. 근데 지금 첫인상 굉장히 좋은 첫인상 게 엄청 우리가 선생님이나 저나 처음 만나는 기타는 뒤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조심스럽게 네.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감안했을 때 75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건 지금 시작이 아주 좋습니다. 네. 레버랜드. 오늘 차저 HB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크로스컷으로 갑니다. 크로스컷. 네, 크로스컷. 뭐가 어디가 크로스컷일까요? 십자컷을 해놨나 봐요. 그럼 맞아요. 네. 다음 시간에 크로스컷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랜드 앞으로 6대가 쭉 갑니다. 여러분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